자, 다음은 와 여기는요. 제3지대 빅텐트. 어제 정말 뉴스가 많았어요.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11일 만에, 불과 11일 만에. 누구는 이게 결혼도 아니고 약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 분석 기사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다섯 개 세력이 합친 부실한 빅텐트, 공약부터 당직 인선까지 사사건건 충돌해 오더니 결국, 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결말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아니요. 네, 원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까지. 자, 처음부터 다 생각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혁신당에 계시니까 잠시만요. 일단 김두수 개혁신당 특보단장님은 어떻게 개혁신당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거기까지만 참고로 개인적인 건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저 좀 실상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3지대가 하나로 빅땡트를 이루어서 이번 총선에 대응해야 된다는 여망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이 양당의 어떤 이 후유증, 양당의 이런 실정을 그대로 국민들이 심판하려면 제3지대가 필요하다 이런 상식인데요. 여기에 일단 비판을 할 때 그런 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션, 뭐 비전, 정책, 가치가 같아야 한 당을 하지 그게 다르면 어떻게 같은 당을 하느냐 이런 이제 일반적 비판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는데요. 이렇게 모이고 보니까 약간의 이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는 약간 총리실이 옮겨온 느낌.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몽골 기병처럼 기병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음중낙연과 기병준석이 잘 조화를 이루면 최상의 조합이고 빅텐트라는 게 집이 아니고 들판에 치듯이 뭔가 야외에 뛰쳐나가서 뭔가 진취적으로 하려면 그런 기동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열기관처럼 어떤 향후에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신 분이 계속 이게 좀 무리한 뭔가의 정책이나 공약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거는 대선을 준비하는 거지 총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비롯됐다 보고요. 문제는 핵심은 뭐냐?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강주 출마를 해서 이 호남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수도권 2030의 세대에 기반하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출마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출마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할 자유를 달라 이러고 있으니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래서 결국은 5개 정파에서 4개 정파가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캠페인에 주도성을 주는 그래서 그 정권을 준 게 아니고요. 선거를 치르려면 공약을 발표할 때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어장과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걸 4개의 정파가 동의하고 1개가 동의하지 않은 결과가 저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5개 정파 가운데 N분의 1, 원오브댐이었던 겁니까? 그렇진 않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공천이 되고 나면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기로 했죠.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가 뜨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기동성 있게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글쎄 다른 정파들이 다 동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 플러스 1이 모여선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을 끌어가야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4개 정파의 동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자, 참고로 지금까지는 이제 개혁신당에 남아 계시는 분의 얘기고요. 개혁신당을 떠난 분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결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제3지대였지 그냥 거대 양당과 같은 방식이었다. 양당 기득권 정당 안에서 저희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른바 사당 내지는 패권 정당입니다. 양쪽 다 이쪽은 대통령 이쪽은 당대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뭐 내부 총질이다 또는 비효율적이다 하고 진압을 당하는 거 해서 새로운 길을 가자고 한 건데 그 점에서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 양당이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고 한번 시작을 한 건데 사람만 달라졌지 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방식은 똑같다. 말은 제3지대지만 실제로는 1, 2지대를 따라가는 거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쪽의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나를 밀어내기 기획을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디테일한 문제는 양쪽이 다 책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DJP 연합도 하는데 우리가 왜 결합을 못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종 결합 정치권에서 크게 세 번 있었습니다. 3당 통합이 있었죠. YS DJJP 그다음에 DJP 있었죠.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있었어요. 나중에 파괴됐지만은. 그런데 그 세 개의 이종 결합은 전부 다 정권을 목표로 한 거예요.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성공을 했어요. 세 분 다 성공한 거죠. 이종 결합이 다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이준석의 이종 결합은 그런 뭐 거대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삭줍기 그 총선에서 각 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삭줍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당 보조금을 또 받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 이거 처음부터 저는 명분이 상당히 없었고 그러다 보니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실리까지도 서로 이 가치가 쓰는 실리도 취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헤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뭐 큰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 그 당이 쪼개지는 것만큼 관심을 모으는 게 사실 돈 문제도 있었잖아요. 보조금 6억 6천만 원. 근데 이걸 받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현역 의원 꿔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15일까지가 그 마감 기간이었는데 그 직전에 현역 의원 민주당 양경숙,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비례 의원이죠. 양경숙 의원이 갑자기 합류를 하게 되면서 가까스로 6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양경숙 의원을 그러면 제명을 시켜주면 탈당이 아닌 제명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당을 나오게 되면 비례대표직도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비례대표인데 소속은 없는 비례대표예요? 무소속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예.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돈인데 돈 문제 6억 6천만 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단 이 합당하는 선언 과정에서 이제 전치 공학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기후 3번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또 6억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6억 6천만 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선관위에 반납하겠다. 선거 보조금은 반납할 수 없어요. 아 그냥 갖다 준다고 받는 그렇죠. 게 아니군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선거 보조금은 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호. 정당 운영 자금이랄지 선거에 쓰도록 돼 있어요. 좋은 곳에 쓰겠다. 이거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규정도 몰랐을까요? 그럼 그 반납하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기부한다고 했다가 근데 또 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동결하겠다. 그냥 가지고 있겠다. 그럼 6억 6천만 원이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합당할 겁니다. 그럼 그 돈이 합당은 정당에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선거 보조금 자금 세탁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결과적으로 꼼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치 이 자금을 동결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한 식으로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당이 어떻게 될지 짧게 요거 하나만요. 자 이제 뭐 호칭 빼고 이낙연은 떠났어요. 그럼 이낙연 떠난 자리에 누가 온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는 것 아니냐? 이준석 대표랑 친한 이준석 대표가 그 이름도 얘기를 했다고 막 기자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낙연 떠난 자리에 오는 겁니까?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계실 때조차도 거기서 먼저 제안했고 거기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떠났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추진됐던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 대표가 반대했다는 건 맞나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다른 분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예? 예, 그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에서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이 접촉을 했고 이미 한 3일 전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